네. 여기도 방이 있네요. 응? 뭐야, 이거. 기분 나빠. 깨끗한 늪인가 봐, 진짜. 이것도 인어의 일종인가? 2층 창이다. 2층 창이다. 여기도 방이 따로 있어. 거실장 위에 TV가 있다. 아래에는 DVD 플레이어도 놓여 있다. 전화기, 쓰레기통, 명난로. 아, 이 그림인가? 어? 아, 나이 그림 봤는데? 이거 오피리아 아니던가? 햄릿에 나오는 오피리아의 그림 아니었던가? 신발장이다. 요 방은? 아, 화장실이구나! 변기다. 그러면 옆방. 문이 잠겨 있다. 아, 그래요? 여기는? 아, 여긴 열려 있다. 세탁기. 욕조가 꽤 넓다. 오! 넓은 욕조 좋아. 우리 집은 욕조가 좁아가지고 애초에 많이 쓰지도 않긴 한데. 이것도 그럼 오피리아의 그림이야? 뭔가 아까랑 비슷한 느낌인데? 여기서 밥 먹나 보다. 잠깐만, 이 그림은? 다 같은 건가? 아니, 뭔가 이건 약간 인어공주 같은 느낌도 있고. 뭐 도와드릴까요? 린 씨, 오야코동을 만들려고 하는데 드실래요? 오, 맛있겠다! 저는 소고기 덮밥이 먹고 싶은데요? 린, 지금 우리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으면서 차 안에서 지낼 뻔했는데 지금 밥까지 주신다는 거잖아. 그냥 받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안타깝게도 소고긴 다 떨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키오 씨가 죄송하다고 하실 거 없어요. 이건 린이 잘못한 겁니다. 린, 사과드려. 난 지금 혹시 도와드릴 일 있나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해버리면 어떡해? 뭐 배도 고프니 먹을 수 있는 거라면 다 좋아요. 제거 오늘 파 잔뜩 넣어주세요. 아까 그 친구가 주의 줬던 말이 뭔지 알겠다. 아이고 두야. 아이고 두야. 알겠습니다. 좀 있으면 완성하니 편히 쉬세요. 어휴, 저희 손녀가 생각나네요. 그 손녀가 저랑 나이가 비슷한가요? 네, 그럼요. 한 10살 정도 하는 아인가. 그 아이도 먹고 싶은 게참 많은 아이죠. 가도록 하죠. 멋대로 2층엔 안 가는 게 좋겠지. 오. 그러면 밖으로 나갈 수 있나? 아, 밖으로 나갈 수 있네요. 진짜 큰 늪이네. 안개 때문에 건너편이 보이질 않아. 어라? 읽을 수 있니? 뭐야, 이거. 석비? 어디 보자. 그 남자의 바닷가에서 그 남자의 바닷가에서. 아, 이게 중간중간 글씨가 안 보이나 보네. 안 보이거나 읽기 힘들거나. 뭐라는지 모르겠어. 아, 세이타로라면 알 거야. 그 녀석 자팍다식이니까. 마침, 아, 아니구나. 할아버지시구나. 순간 세이타로 나온 줄 알았어. 아, 세이타로도 머리카락이 회색이라가지고. 그 석비가 신경 쓰이시나요? 뭐야. 할아범이잖아. 놀래키지 마. 놀래키지 마세요. 아유, 실례했네요. 근데 그 석비에 쓰인 글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모르겠어요. 뭐라고 적힌 거예요? 이 땅에 전해지는 어떤 전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인어늠에 대한 전설이죠. 전설? 인어는? 메이지 중기에 있었던 일이죠. 제 집은 그때부터 이 주변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첩첩산중이었지만 말이죠. 당시 수령의 아들이 산과 맞닿은 바닷가에서 인어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짠내나게 수상하네요. 뭐 전설이니까요. 그리고 그 남자는 인어의 아름다움에 그녀를 산속에 있는 집까지 데리고 왔다 하죠. 그 인어가 살수 있도록 화로조도 설치했죠. 화로조에는 그 늪에 있던 물도 넣은 모양이에요. 호. 하지만 바다에 사는 인어에게 늪에 있던 물이 맞을 리 없었죠. 인어는 점점 쇠약해졌고 주악하게 변해갔습니다. 투명하던 피부는 팽창하고 비늘이 떨어지고 방울 같은 목소리는 맹수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죠. 이윽고 인어는 역겨운 모습으로 변했고 결국엔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인어가 너무 불쌍한데? 아니, 근데 그런 변화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는데도 그 남자는 인어를 안 놔줬단 말이야? 너무 잔인하지 않아? 죽어버릴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었다는 거잖아.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째서? 인어의 한은 깊었겠죠. 이 부근의 마을에서는 차례차례로 젊은 처자들이 사라졌습니다. 모두들 인어의 저주라고 칭했죠. 그러게, 좀 이기적인 남자였네. 그리고 여기에 인어를 기리는 석비가 세워졌습니다. 차라님, 어서 오세요. 어떤가요? 로맨틱하지 않나요? 재미있는 얘기죠. 메일TV님 어서 오세요. 로맨틱하다고요? 로맨틱하다고요? 그런 건잘 몰라요. 세이타로라면 네, 소설 같은 거 좋아해서 마음에 들어 할걸요? 아, 그런가요? 아, 참. 저녁 식사 준비가 많으면 식당으로 오도록 하세요. 기다리던 참이에요. 자, 빨리 가요. 아까 그 스토리가 로맨틱하다고요? 우와,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할아버지? 아, 기뻐하시니 다행이네요. 천천히 드세요. 목욕물도 받아놨습니다. 뭔가 헨젤과 그레텔 떠오르지 않아요? 맛있게 먹어놓고 잡아먹을 것 같은 분위기잖아, 이거. 자, 많이 드시고, 목욕물로 몸도 깨끗하게 씻고. 뭔가 헨젤과 그레텔 동화의 흐름이 갑자기 떠오른다? 여러 일이 있었더니 피곤하시죠. 오늘은 느긋하게 쉬도록 하세요. 그럼 실례. 유카, 너 전혀 안 먹네. 괜찮아? 뭔가 식욕이 없어. 피곤한 것 같아. 괜찮아? 정리는 우리들이 할 테니까
넌 좀 가서 쉬어. 고마워, 유타. 후, 잘 먹었습니다. 그럼 뒷정리 부탁해. 왜 우리가 네 것도 해야 돼? 너가 해, 멍청아. 와카스기가 그거구나. 린 선생님이구나. 뭔가 파악했어. 와카스키가 린 선생님이고, 유카가 뭔가 이제 린이랑 좀 이렇게 친구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 친구지만 약간 자리를 생각해보니까. 돌아왔다. 잘 먹었다. 당도 들어갔으니 자야지. 핸드폰 충전하면 안 되겠니? 나 정말로 핸드폰 충전하고 싶거든? 넌 이게 신경 쓰이지 않니? 난 이게 너무너무 신경 쓰이는데? 왜 얘네 핸드폰 충전하는 걸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일단 좀 돌아다녀 봅시다. 어래? 얘 어디 갔어? 다음. 벌써 자네? 유카, 벌써 자네? 몸이 안 좋았나 보다. 내일은 원상태로 돌아오면 좋겠네. 있다. 대화를, 어래? 대화를? 아, 됐다, 됐다. 잠깐만. 다시. 아! 못 봤는데! 다시 보려고 했는데! 할아버지, 다시 한번 밥 먹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 대사가 너무너무 신경 쓰여요. 유타가 뭔가 걱정되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난 그 말을 못 들은 게 너무너무 신경 쓰여요. 안 되겠어요. 밥 한번 더 먹읍시다. 너의 말을 들으러 왔다. 너 대체 뭐라고 그랬니? 린, 휴대폰 신호 잡혀? 어? 어느 정도 잡히긴 하는데, 상태가 완전 구린데. 그렇지. 뭐, 산속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 핸드폰이 안 터지. 진짜로 망했군. 핸드폰이 안 터진다는 건 진짜로 망했는데. 튀김용 젓가락이 댕그러니 있다. 내일 아침은 튀김인가? 싱크대다. 식기용 세제와 손세정대가 있다. 할아버지, 튀김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튀김 잘못 튀기면은 나중에 청소 힘들어요.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쓰러지세요. 좀 만들기 쉬운 걸로 만들어주셔도 돼요. 저희야 뭐 배만 채우면 됐죠. 할아버지, 무리하시면 안 돼요. 탕한번 더? 아니군. 여기 계시네? 린씨, 아직 안 자시나요? 자라도 한잔 하실래요? 아니, 됐어요. 이따가 자니까요. 아야. 물론 쓸쓸하지만 예전엔 아내와 딸들과 함께였지만 다들 헤어졌죠. 그 이후론 줄곧 혼자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내일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편히 쉬었다가 세요. 참고로 이건 여러분들이 내일 못 가신다는 블랙을 미리 세워놓는 겁니다. 망했군. 고마워요, 하라범. 안 그래도 여기 하루 더 있고 싶었어요. 그럼 잘 자세요. 뭔가 이 아이는 슬슬 존댓말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존댓말이 서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좋아. 하루 더 있겠다. 좋다. 망하지 않았다. 좋다. 행복하다. 좋아. 역시, 밖에 있는 것 같더라.
담배 피고 있네. 담배 몸에 안 좋아. 피지 마. 이런 곳에서 담배 피우냐? 거실에 재떨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피면 좋을 텐데. 바보냐. 식사에다가 잠자리까지 대접받았는데 집을 더럽힐 작정이냐? 나 얘 맘에 들어. 미카엘님 어서 오세요. 아니 물론 담배를 피는 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뭐지? 이게 담배란 게 끊기 힘든 건 맞잖아. 그러니까 피고 싶은데 집 안을 더럽히는 거는 이제 예의에 어긋나고 해서는 안 되니까 밖에 나와 피는 거잖아. 어 그래도 애가 예의 바르다. 린 선생님, 우리 애 좀 잘 부탁드립니다. 존댓말을 가르쳐주세요, 이 아이한테 제발. 린의 선생님이다. 어, 그렇지. 세이타로, 어, 그렇지. 세이타로, 그 돌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읽어봤어? 거의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혹시 못 읽었냐? 사학과 주제. 바보 같은 소리 마! 내용도 이해했어! 너 진짜로 못 읽었냐? 나는 읽었거든! 아, 너 못 읽어서 일부러 그러는구나! 아, 이 진작에 말을 하지. 나는 이미 다 읽고 이해도 하고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웃고 있거든? 하하하하하! 거짓말이죠. 그 사람은 바닷가에서 투명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인어를 데려와 집 수조에 살게 했다. 탁해진 늪의 물은 인어를 흉악하게 변하게 했고 그 피부는 팽창했고 비늘은 달아떨어지고 방울 같던 목소리는 맹수처럼 갈라져. 그 남자의 소원도 허무하게 그 인어는 죽었다. 인어의 한은 깊었는지 젊은 여성들이 차례차례 사라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그 인어를 기린다. 라네. 아까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준 내용 그대로네요. 빨리 안으로 들어가. 감기 걸리겠다. 너도 잘 자. 그러고 보니 달성도는 아니! 달성도는 어떻게 이거를 채워야 되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채워지고 있었네? 이건 뭐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성도가 채워지고 있었다. 어떻게 채우는 건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채워지고 있었다. 핸드폰 충전하고 싶은데. 충전 안 하는구나! 아, 이 달성도가 게임 내에서의 대화나 이 특정 자성소를 조사하면 이 달성도라는 게 증가하는데 이게 80% 이상이면은 특정 일러스트를 나중에 볼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해보고 있었는데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저절로 되고 있었네요. 나이스예요. 자자. 어? 같은 꿈? 어라? 아직 물속? 이거 꿈이겠지. 근데 전혀 고통스럽지도 않고 눈도 안 뜨거워. 하지만 몸이 전혀 안 움직여. 그리고 너무 추워. 뭐지 이 꿈은? 그 인어의 꿈인가 혹시?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인어 전설 있잖아. 그 꿈인가 혹시? 아 그죠? 달성도는 업적 같은 거죠?
어? 또 같은 그림자. 또 누군가가 있어. 누구야? 왜 여길 보고 있어? 누구지? 죽일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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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 거야. 혹시 진짜 인어의 꿈이어서 그 수조 밖으로 보이는, 물을 통해 수조 밖으로 보이는 그 남잔가 혹시? 저 그림자가? 혹시 그러면은 뭔가 저 죽일 거야라는 말도 뭔가 인어의 한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침이네. 뭔가 이상한 꿈이었어. 응?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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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런 거 좋네요. 오, 좀 세심한 표현 같은 게 많이 늘었다. 어. 뭔가 인어의 꿈 같지 않아요? 여기는 문제 없고. 뒤로. 일어났냐? 아, 없네. 유카를 이렇게 깨우긴 좀 미안하니까. 야, 기상! 기상! 아, 여기도 없구나. 유카, 미안해. 너한테 해도 되겠다. 유카, 기상! 어래? 얘 얼굴빛이. 이 유카, 아침이야. 일어났어? 미안, 린이. 좀 추워서 그런데 조금만 쉬어도 될까? 아, 이거 불안하다. 뭔가 유카의 상태 안 좋은 거 뭔가 불안한데, 몸 안 좋은 거? 알았어. 근데 괜찮아? 무리 안 해도 돼. 괜찮아. 안개가 너무 짙어서 몸살이 왔나봐. 안개가 짙은 정도로 몸살이 올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이거?